매 작품 변화무쌍한 연기로 믿고 보는 배우의 저력을 느끼게 한 배우 조한철은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의 차남이자 순양화재 보험 사장 진동기로 분하고 있는데요. 진동기는 장자가 아닌 차남이기에 순양의 후계자가 될 수 없음에도 순양 제국의 왕좌를 향한 시커먼 속내를 삼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살얼음판처럼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순양가 속 여유롭고 능청스러운 면모를 적재적소에서 펼쳐 보이지만 이내 눈빛을 번뜩이는 진동기의 면모를 조한철 배우는 예리하게 포착해 연기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법의 조한철 배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한철 배우는 1973년 6월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50세이며 강남구 청담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남 토박이입니다. 서울 언북초 청담중 영동고를 졸업하고 청주대학교 연극학 학사, 한예종 연극원 예술전문사를 졸업하고 1998년 연극원룸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지석진이 진행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학교 때부터 배우의 꿈을 키워왔다고 밝혔는데요. 조한철 배우는 학창시절 때부터 일찌감치 배우로 목표를 잡았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다며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연극을 하며 배우의 길을 준비했고 학원에서 배우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고 말하며 어릴 때부터 배우에 대해 진심임을 입증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우를 준비할 만큼 연기에 진심이었던 조한철 배우도 잠깐 방황의 시기에 연기를 그만둘까도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며 조한철 배우는 난 연기 신동인 줄 알았다. 아무리 자기가 정한 것이라도 너무 일찍 결정하면 방황기가 오는 것 같다. 어쩌면 연기는 아닐 수 있겠다. 내게 진짜 맞고 좋은 게 따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 음악도 배우고 발레도 배웠다.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연출로 전공을 바꿨다. 그러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연극을 한편 올려보자고 하더라. 그 작품을 계기로 다시 배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연극배우로 조금씩 얼굴을 알리다. 2000년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박하사탕에 출연하며 첫 영화 데뷔의 꿈을 이뤄냈는데요. 설경구 옆에서 기타 치는 사람이 바로 조한철 배우입니다. 영화의 여주인공인 문소리와는 2021년 영화 세자매에서 다시 만나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또 경영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다작 배우인데요. 둘의 차이라면 이경영은 높으신 분들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조한철은 여러 배역을 잘 소화한다는 점이고 심지어 본투비 서울하고도 강남 출신인데도 다양한 사투리 연기도 잘하는 배우입니다. 그의 인스타 아이디는 숫자 1 시즌 73인데요. 영어 숫자 1과 시즌은 본인의 본명인 한철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고 뒤에 73은 그가 1973년생인 것을 반영하여 요즘 감성으로 인스타 아이디를 지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스틸러 명품 조연 조한철 배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작품 중 대표적으로 TVN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백일의 낭군님에서 조한철이 맡은 역할은 반정으로 임금이 된 능선군 이호였는데요. 폭정을 휘두르던 선왕의 눈치를 보며 한껏 몸을 움츠리고 살던 능선군은 죽지 않기 위해 반정무리의 우두머리인 김차원의 거래를 받아들여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아서도 공신들 등살에 세자 이율의 반항에 맘 편할 날이 없고 잘난 아들에게조차 질투를 느끼는 한심한 아버지이자 신하들의 눈치만 보는 나약한 왕을 연기했습니다. 조한철이 연기한 왕 역은 본래 배우 윤태영이 연기하기로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촬영까지 이미 시작됐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윤태영이 하차하고 그 자리는 조한철이 메웠는데 다른 배우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이 맞춰진 상황에서 투입된 탓에 긴장도 됐고 선배들 눈치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삶의 신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자연인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는 제 카톡에 써놓은 문구가 자연인입니다. 자연스럽게 살고 자연과 같은 배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좋은 배우들에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왜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우리가 다 변질됐기 때문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아이들처럼 자연스러운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본인만의 특별한 삶의 신조를 밝혔습니다. 현재 재벌집 막내아들은 시청률 2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6화만을 남겨둔 현재 과연 진도준인 순양 그룹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리고 진도준의 환생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지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조한철 배우가 어떤 명품 연기를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싫으셨다면 따끔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